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찬영 공연에서 춤추는 왕을 맡은 김용범입니다. 이번 공연에서 춤추는 왕비를 맡은 박지유입니다. 네, 이번 공연에서 태평무 춤을 추는데요. 이번 태평무 춤은 기존 전통 태평무 춤에서 좀 더 왕비와의 그 사랑을 담아 좀 평화를 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춤에 담고자 합니다. 이제 태평무는 기존에 있는 레퍼토리인데 그거를 이제 찬연에 맞춰서 스토리 드라마에 맞춰서 저희가 연기를 같이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선이나 저희 극중 드라마의 이제 감정 흐름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여기 무용무단에서는 듀엣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오빠랑은 이제 남자 파트너가 항상 다른 분이셔갖고 합을 맞춰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무용수로서 합이 얼마나 맞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사실 저희가 부부입니다. 장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작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많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, 단점은 장점과 좀 비슷한데요. 서로 좀 잘 알기에 솔직히 장점은 많은데 단점은 많이 없습니다. 조금 있자면은 좀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, 그 정도입니다. 네. 저희가 그동안 춤춰오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서로 잘 알고 있기에 서로 보완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작품에 임하면은 좀 더 좋은 춤과 좀 더 좋은 시선과 감동으로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극과 극의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그냥 관객들이 그 드라마에 대한 이제 몰입도와 저희 공연에 대한 몰입도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레퍼토리 공연에서도 저희가 그 동작마다 감정을 담고 그 마음가짐을 다 그 춤으로 표현을 하는데요. 이번 작품에서는 좀 더 극과 극 장면의 흐름에 맞춰서 저희 감정과 그런 표현들이 장면의 그 단락단락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. 보는 재미, 듣는 재미, 경기도 무용단 찬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